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올 SN 시즌 핫한 키워드 아이템인 카고 팬츠 제가 대량 리뷰 추천도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뻐서 구매했는데 막상 코디 아이디어가 좀 안 떠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카고 팬츠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활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카고 팬츠 활용법 보러 가실까요?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Y2K 레트로 패션이 핫한 키워드라서 카고 팬츠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스타일로 재해석돼서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다양한 핏, 소재, 무드, 다양한 스타일의 카고 팬츠가 나왔기 때문에 코디하는 맛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더불어 유명 셀럽들도 카고 팬츠를 입고 이제 불을 지핀 거지. So hot! 뜨거. 요즘 친구들은 뉴진스의 카고 팬츠 때문에 카고 팬츠 스타일리시해 하실 수 있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아빠 옷장에 이런 팬츠 좀 있었거든. 뉴트로 패션이 돌면서 다시 유행이 돌아온 카고 팬츠 스타일링. 역시 패션은 돌아오는 거야. 안동서 사랑은 돌아오는 Stalkers. 사실 이런 패션쇼나 셀럽들의 코디들은 난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들 코디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 코디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패션의 정답도 없고 제 코디가 모든 코디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고 팬츠를 좀 요즘식으로 코디하기 제일 쉬운 아이템은 바로 셔츠 아닐까 싶은데요. 코튼 원단으로 만들어진 코튼 팬츠, 그 위에 코튼 셔츠를 얹어주면 소재적인 통일성을 줘가지고 틀릴 수 없다는 거지. 베이지 올리브 카고 팬츠 위에 그냥 셔츠 단품으로 탁 입어주시면 너무 이쁘니까 그냥 심플한 카고 팬츠에 심플한 세미 오버핏 셔츠를 딱 입어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기본 셔츠 외에도 체크 셔츠, 스트라이프 셔츠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건 데님 셔츠에다가 카고 팬츠 입어주면 너무 예뻐. 단품을 입으셔도 좋고요. 안에 이너 티셔츠를 입고 풀어 헤쳐가지고 아우터처럼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직 쌀쌀하니까 단품으로 셔츠는 좀 힘든 거 알죠? 그래서 준비했지. 카고 팬츠랑 셔츠를 입으셨다면 제가 아우터로 추천드리는 건 SN 시즌 파카류. SN 시즌 파카, 코튼, 나일론, 뭐 나일론이지만 매트해가 이제 소재적으로 잘 어울린단 말이지. 어느 정도 고프코어 캐주얼한 맛을 내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SN 시즌 파카에는 막 포켓 들어있고 카고 팬츠에도 포켓 있고 잘 묻잖아.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뭐 체크 셔츠 활용한 룩에다가 그냥 파카를 얹는 거예요. 슈즈도 좀 다양하게 살짝 고프코어한 감성을 내고 싶다 하면 그런 감성의 슈즈를, 아니 난 좀 더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좋아 하신다면 그런 류의 파카와 슈즈를 동일하게 무드를 맞춰주면 된다는 거지. 참 쉽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우터를 추천드린다면 MA1이라든지 봄버 스타일의 자켓도 이렇게 셔츠랑 딱 레이온해줬을 때 예쁘더라고. 셔츠를 입은 만큼 슈즈도 좀 재밌게 가져가는 게 좋더라고요. 좀 부츠, 워커 이런 류랑 매칭을 해줘도 너무 예쁘더라. 산뜻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갖고 계신 셔츠, 뭐 봄버, 마원 이렇게 얹어가지고 코디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무드로 또 추가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트랙 베스트, 좀 더 고프코한 감성이 이렇게 베스트 드레스 나오더라고. 그리고 모자 같은 거 써주고. 예쁘지? Stalkers. 자, 다음 상의 추천은 니트 입을 수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니트를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뭐 스웻만큼 정말 편히 입는 게 니트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니트들 있잖아요. 크루넥 니트, 집업 니트, 뭐 프린팅 니트, 니트 후드 다 꺼내 입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때 꿀팁은 저는 실루엣만 어느 정도 맞춰서 가져가는 걸 추천드려요. 루즈하게 가면 그냥 루즈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니트 스타일링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센스 있는 팁이 있다면 이제 티셔츠 레이어링 빼꼼?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면 뭔가 조금 센스 있어 보이는 거지. 그 요만큼이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무드에 맞춰서 깔끔 담백한 니트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트렌드에 좀 더 민감하다, 데미지 빡빡 가있는 니트들도 좀 예뻐 보이더라고. 그거랑 카고 팬츠 잘 묻고요. 스트라이프 니트로 조금 꾸러기 룩도 연출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 니트 후드 되고요. 뭐 카라 니트도 됩니다. 니트 가디건도 같이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만한 옷들을 이제 카고 팬츠랑 매칭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을 카고 팬츠 뽕 빠지게 입으실 수 있게. 그리고 아직 추워요? 그럼 그 위에 봄버 얹는 거죠. 아니면 추가적으로 바시티 느낌. 뭐 대학생 새내기 같잖아. 혹은 좀 루즈한 감성의 뭐 바이커 스타일의 레더 아우터 이런 것도 나는 솔직히 얹어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아우터 활용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카고 팬츠에 어울리는 상의로 맨투맨 후드, 스웻류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맨투맨이나 후드는 어느 정도 부피감 있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좀 딱 맞게 안 사잖아. 그래서 그 위에 아우터를 걸치라고 추천드리기는 애매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맨투맨 스웻류는 단품으로 카고 팬츠랑 딱! 그래야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무지 맨투맨 입어도 되는 거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뭐다? 티셔츠 레이어링 빼꼼 룩.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카고 팬츠의 매력은 다양한 색감을 얹어도 굉장히 잘 묻는다. 캐주얼함 듬뿍이다. 그래서 컬러 맨투맨도 소화하시면 좋고요. 집업 맨투맨, 뭐 후드, 아우터, 뭐 후드 집업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나는 스웻류 위에다가 꼭 뭔가 하나 더 걸쳐야 돼. 아직
뭔가 추워 하신 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패딩 베스트. 패딩 베스트랑 스웨트랑 이렇게 입으면 제 취향이에요. Stalkers. 마지막 상의는 완전 봄이 다가왔을 때 그냥 롱슬리브 하나 탁 입고 카고 팬츠 입는 거죠. 롱슬리브에 카고 팬츠만 입을 수 있는 날씨가 오면 진짜 한강 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뒹굴어도 되는 날씨일 텐데 난 왜 춥냐? 옆구리가 시려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롱슬리브 한 장 단품은 조금 박시하게 떨어지고 단품으로 입어도 예쁜 고런 롱슬리브류예요. 고럴 때 살짝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이렇게 소매 이렇게 딱 걷어주고 아 이러면서 또 어머 오빠! 팔뚝 오빠! 난 왜 춥냐? 옆구리가 시려서 그런가? 오늘 혼자 촬영해가지고 정줄을 놨어.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스트라이프 티셔츠. 스트라이프에서 주는 그 경쾌한 무드가 포켓 달린 카고 팬츠랑 얼마나 뽀짝하게 또 어울리는데요. 혹은 조금 힙한 스타일링으로 프린팅이 들어간 긴팔 롱슬리브 이런 것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템이라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23SS 올 봄 트렌드 기본템 카고 팬츠 활용법을 보고 오셨는데요. 많은 꿀팁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준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코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옷장 속에 있는 아이템 꺼내가지고 뽕 빼시라고요. 굳이 카고 팬츠 샀으니까 다른 상의 사지 말라고. 그리고 올해 트렌드 아이템인 카고 팬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쉬워.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트렌디한 아이템 추천을 드리면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한강이 자빠져서 진짜 뒹굴고 싶은 날씨 언제 오냐. 너무 춥다.